롤! 네, 여러분, 이제 마스터왕 TV, 네, 오늘 또 프로그램을 그 마칠 시간인데요. 즐겁게 보셨는지 컷! 오케이. 사바테 인사법을 제가 그 미처 소개를 못했는데요. 사바테 인사법은 아까 에드리안이 설명을 할 때 펜싱에서 갈라져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네, 인사도 펜싱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렇게 쓴 상태에서 발 붙이고 가슴에 손을 얹었다가 그대로 옆으로 왔다가 다시 붙이고 나가면서 파이팅 자세를 잡는 겁니다. 네, 굉장히 역시 프랑스스럽습니다.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제부터 정식으로 네, 라이트 스파링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긴 한데 굉장히 리듬과 또 발을 나오는 각도가 달라서 막상 실제로 해보면 발이 되게 일반적이지 않은 각도에서 나오거든요. 같은 사이드킥이라도 바로 뭐 이렇게 아랫발 중에서 바로 들면서 사이드킥으로 연결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반 무술과는 좀 리듬이 달라서 지금 이제 라이트 스파링이라서 서로 가볍게 했지만 실제 스파링이라면 조금 더 격렬하고 아주 격렬한 그 경기 모습이 연출될 것 같다는 생각이 바로 들어옵니다. 네, 여러분들 재밌게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에드리안 피가를 모시고 사바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 자리를 갖게 돼서 굉장히 기뻤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에드리안이 오늘 그 유튜브 이 촬영을 하면서 느꼈던 소회와 함께 또 그 사바테에 대한 마지막 멘트를 하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this short introduction to Sabaté, which is a French martial art and can be useful for many different fighting competitions. I think today was really interesting. Taiken and Sabaté can be complementary, and I learned a lot with Master Huang, so thank you for watching. 네,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벌써 오늘 프로그램을 네, 마칠 시간이 왔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네, 이렇게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무술들을 꾸준히 해서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프로그램으로 또 여러분들을 만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